송수. 그 인간 하는 짓 봤죠? 날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날 무슨 징그러운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잖아요. 나한테 눈꽃만한 정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차라리 화를 내든지 날 두들겨 패든지 그러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그만해요. 놔. 너도 똑같아. 제정신이면 형을 말렸어야지. 나 이런 꼴 보고 싶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야? 형하고 그 여자, 형수가 상상하는 그런 관계 아닐 겁니다.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녀를 위해서 양로원을 지어주고 있잖아! 그만 좀 해요! 도대체 어떤 관계인데? 남녀가 만나 살 게 뭐 있다고? 플라토닉 러브? 그 나이에? 김씨 형제들 피 속에 아버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몰라? 더럽고 음탕한 피.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김태진 회장님 그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 여자 민재 엄마 언니예요! 뭐라고? 형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형 눈에 여자로 보였겠어요? 김신의 형제들은 불리해지면 도망치는 버릇이 있네? 비겁하게. 윤나영이 친언니란 말이지, 그 여자가. 재밌네. 고상하신 김용준 씨께서 동생의 처형을 건드렸다. 형수는 형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 한 번이라도 형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었어요? 형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건 당신이라고. 남일이 당신. 잘하면 형수한테 손찌검 하시겠네? 나 같았으면 당신하고 벌써 헤어졌을 거야. 또 한 번 내 가족을 모욕하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마누라 단속이나 잘해. 윤나영이 어떤 년인 줄 알아? 너한테 시집 오기 전에 애까지 뱉던 년이야. 그걸 몰랐나? 지금이라도 물어보시지. 어떤 놈의 애를 뱉었는지. 건드리지 마. 괴란 의심사니까. 아, 그렇게 눌러놨습니다. 수고들 했어. 입 조심들 하고. 염려 놓으십시오. 자, 가자고.
할아버지 집에 계시는데 출근하려고? 일이 산더미처럼 밀렸어요. 그래, 열심히 해. 아참, 은재야, 엄마랑 백인기하고 셋이서 저녁 한번 먹을까? 가까이서 사귀어보니까 백인기 착한 아가씨대. 엄마가 괜히 오해했었나 봐. 불편하면 말고. 회장님 집에서 일하신다니까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아요. 예. 무슨 일 있어요, 언니? 모르겠다. 회장님 한 말씀 안 하신다. 별일 아니겠죠, 뭐. 아버님, 저 왔습니다. 들어와라.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으십니까? 아버님 안색이 도둑이 집안이 저린다 카더니 네 놈이 그 짝이구만. 예? 앉아라. 아, 예. 편히 앉아라. 아닙니다. 이게 편합니다. 못난 놈. 네 그리 한 시간만 있어보래. 아버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네 놈이 저지른 죄를 네가 모른단 말이고. 그렇게도 내 자리가 탐이 나노? 어디 입이 좀 말해보거라. 말해보라 가이. 죄송합니다 아버님. 나가봐라, 한참 시끄럽게 생겼다. 네 어머님. 그래, 남장군 그놈아가 네한테 뭘 준다 카더라. 저 부장님, 제 말씀을 먼저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제서야 입이 터졌구만. 회장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전 회장님을 위해서 남장군이 무슨 일을... 이놈아, 이가! 이놈아야, 세판한 나이에 또 오는 놈 못가니 너! 하셨다면서요? 소식도 빠르네. 그 소문이 벌써 동서귀에 들어갔어? 잘하셨어요, 형님. 그런 무식한 옆현네는요, 형님처럼 무식하게 달아야 돼요. 무식한 옆현네? 예, 형님. 그 무식한 옆현네가 지 여동생이 윤나영이라 그러대? 뭐라고요? 놀라기는. 내 남편이 누구랑 바람 부는 줄도 몰랐어?